You're such a fucking hoe. I love it. 100g 밥 한 50g 김치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일본산 간장 밥이 안 넘어갈 때는 간장을 좀 부어줍니다. 나는 지금 필라테스에 가고 있는 중 도착 시간 11:30 나는 지금 thirsty 물통을 챙기는 걸 깜빡했지 하지만 난 거기 가서 물을 떠먹으면 되지 찬물 샤워하듯이 도시스루바 말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롤바가 있습니다. 완전 라운드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때 되면 이렇게 기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대로 하면 내려갑니다. 하나 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만세! 그렇죠. 그 여기서 어깨 으스 아스 다리 뻗고 있어요. 쌤 밴 업 후 교육 끝나고 그게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오늘 한 4시간 정도 했습니다. 저는 대구에 이시아폴리스라고 있어요. 상설 매장 맞나? 아 근데 저거 진짜 좋아하는데 뿌리첼이 뭐고 저 보도과자 이야 이거 화장 못 마는데 와, 와 날씨 미쳤는데 오늘 몇 도예요? 오늘 공무동의 최저 기온은 16도고 최고 기온은 30도예요. 와 오늘 대박이다. 근데 여기 날씨도 알려주네. 사이즈가 이 지금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지금 테이프로 붙이고 있습니다. 와 fuck. 야 근데 이거 테이프 기능 좋네. 반품해주세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딴 데서 산 거야. 와 진짜 내가 진짜 정신을 안 부여잡고 살구나 평소에. 아 지금 여기서 동성로로 가려고 하니까 30-40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교환을 같은 가격으로 하면 교환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오케이. 또 자라에서 멋진 이쁜 옷들이 나왔더라고. 자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트렌디하게 옷이 빨리 순환이 되니까. 그리고 사실 핏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운동을 이제 하는 편이다 보니까 제가 일반적인 몸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발달된 곳은 발달되고 이런 이제 몸매를 이제 유지하다 보니까 제가 그나마 사이즈가 이쁘게 입을 수 있는 곳이 자라더라고요. 제가 또 플러스로 스파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뭐 제가 옷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옷을 다양하게 이제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으로 제가 입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몸이 엄청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은 살 빠졌고 어느 날은 살 찌고 좀 비싸게 주고 고가의 옷을 샀다. 한번 입고 못 입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부담스럽지 않게 딱 스파 브랜드 다양하게 이쁘게 잘 입으면 또 멋지거든요. 요즘에 H&M도 되게 다양하게 이쁘게 나왔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 다가왔으니까 이거는 살짝 바다룩, 비치룩, 이거는 살짝 단추 있는 옷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스웨터 같은 건가? 반팔 스웨터? 하여튼 그 반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단추를 풀면 풀수록 섹시합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등짝 맞지. 거의 뭐 단추 한 두 개만 채우고 우리 어머니가 하는 비싼 커피에 갔다. 부엌 근처에 올신도를 생각하지 마 하면서 이제 소리 지르고 난리 날 겁니다. 어머니 가게 공짜 커피 한잔 마시고 태닝하러 갈 겁니다. 태닝. 올해는 기계 태닝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계 태닝을 시작하는 이유는 호주에 생활하다 보면 알아서 몸이 타고, 그리고 야외 바로 앞에 바다 가가지고 그냥 위통 벗고 태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몸을 이제 아무 때나 가서 이제 옷을 벗고 공원에서도 거의 태닝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눈치도 안 보고. 그래서 이제 몸을 쉽게 태울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장소도 제한적이고 이제 옷 벗는 것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남성분들은 또 몸이 또 검해지면 또 몸도 되게 확실히 데피니션이 몸이 하얀색 몸일 때보다 몸이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서 올여름에 이제 운동 안 하신 분들 한번 태닝 한번 해보는 것도 더 저는 한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더 몸이 더 남성적이고 야생적이고 섹시해집니다. 제가 요즘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고 있어요. 이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말 그대로 뭐 자기개발이라고 할 수 있고, 헬스는 진짜 어릴 때부터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더 새로운 운동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쫑이 오랜만. 쫑이 오랜만이지. 쫑이 벚꽃 봤어요? 벚꽃? 아니, 안 봤어. 쫑이가 벚꽃이다,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니? 쫑이 아메리카노 먹으러 갈래? 따라와. 쫑이, 일로와. 쫑아, 가자. 쫑이, 가자. 일로와. 쫑. 일로와. 자. 아이스크림. 쫑이 왜 이래 귀여운데? 귀엽다, 하는 짓이. 어? 쫑이 몇 살이지? 쫑이 오래됐다, 10년. 쫑이 진짜 귀엽네. 쫑이는 근데 눈도 건강하대. 여기서 저 보고 가잖아. 어? 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잖아. 사람도 사랑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안 쓰면 예쁘듯이. 스트레스? 스트레스. 쫑이 나이 많다. 12살이다. 13살이네. 행복하니까 가잖아. 사람도 행복하면 안 늙듯이. 어? 걔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안 늙듯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쫑이 교회 다니나? 어? 엉뚱한 소리야. 왜 안 와, 아줌마? 아니, 니가, 우리 가서 빨리. 나 배고프지. 가서 빨리 밥 먹고 다시 목욕탕 와야 된다. 아, 나 가자. 니 밥 먹나? 저 브이로그에 짧게 출연할래요? 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언제 왔어요? 방금. 공부하다 왔어요. 시험 공부. 아, 벌써 시험인가? 시험 기간이에요, 지금. 1학기인데 공부하나? 해야죠. 왜 맞다? 친구라던데 좀? 왜? 쫑이 데리고 왔나? 쫑이 얘도 너무 예쁘다. 얘 너무 예쁘다. 쫑이가 엄마 하나? 어머야, 아이들 맨날 와갖고 둘 다 보고 앉아갖고 못 늘어놓으려고 내보고 가는데. 엄마 맨날 내한테 있잖아. 장난치고 논다, 이거. 나도 지금 막 비비고 장난 건다, 막. 내한테. 그 문 앞에 서가 있다, 내 문 늘어놨고. 쫑이 근데 늙지를 않네. 나는 너무 귀여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귀여워하니까. 산책 맨날 가재. 그럼 이리 안아가 이뻐하재. 이러는 스트레스 안 받잖아.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늘러. 사람들 집에 가만히 있으면 늙듯이. 나도 쫑이처럼 살고 싶다. 잘 마시겠습니다. 그라시아스. 스페인 할 줄 아나. 안녕하세요. 요새 마트에도 아이스크림 엄청 잘 나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당연한 거 아닌가? 뭐가? 마트에 아이스크림 당연히 나오지. 아니, 요새 마트도 아이스크림 맛있게 잘 나온다고. 오이시. 외국을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언어가 느네요. 영어로 들리셨어? 퀵하게. 아, 지금 30분째 지금 입술에 초코 묻혀놨네. 근데 확실히 기계 태닝을 하니까 시간을 세이빙 할 수 있다. 갈매기살을 먹는 이유, 비계가 없어. 이야, 노릇노릇하게 살아있네. 굿. 밥 먹네. 살찐다.
요새 돼지고기 덜이고 된다 얘가. 이 내가 먹을 거. 튀긴다. 진짜 맛있다. 나무에 무드까지야. 와, 무알콜 맥주 살아있는데. 이동욱 동동 가지. 동대구 갈 일 없잖아 아빠 내일. 이거 탄산 음료디 한 모금 해볼래? 나 진짜 깜짝 놀랄 거야. 알콜이 없다는 게 신기하다고. 셋.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여섯, 둘,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는 씻고 지금 누웠습니다. 얼굴에 탄수화물을 안 먹었더니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네요. 내일 제가 서울에 촬영이 있어가지고 짧게 또 식단을 오늘 아침부터 했습니다. 이거 알죠? 밤 되면은 항상 이렇게 얼굴이 딱 컨디션이 딱 좋아지고 또 잘생기지는 느낌이 딱 드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못 알아본다는 게 함정. 일단은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재밌는 브이로그로 제가 또 찾아뵙겠고, 우선 한국에서는 브이로그도 하고 뭐 운동 브이로그도 하고 뭐 여러가지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은 이제 여행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이번에 TV 촬영했으니까 그 만약에 TV에 나오면 재밌게 한번 봐주세요.